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구작을 목구에다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부양란에서 저희 산에서 이 굴참나무를 비어다가 이게 이제 떡국 썰기를 해서 해가지고 안에 가운데 요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가운데 요렇게 그걸 했습니다. 구멍을 식재를 끼우기 위해서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아마 이게 정통으로 하는 부작인 것 같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참조해가 보시고 이 소재가 필요하시면은 부양에서 소정의 금액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작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카틀리아 워크라너를 이 절단을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겠죠.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어가 있는 모든 깍지들은 껍질은 다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야 다음에 깍지발레라든가 안 그러면은 또저 탄저병 그 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저희들은 부양란에는 아직까지 탄저나 어떤 그 카틀리아 물음병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약을 아직까지 한번이 소독을 해본 게 없습니다. 소독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탄저가 생기는 거는, 너무 가습하고, 사람 욕심 때문에 빨리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탄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르면은 절대 탄저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탄저를 온다는 거는, 어떤 밀식에서나 안 그러면은 또, 무리한 가습을 해가지고, 무리한 시비나 무리한 가습을 해서, 그래서 탄저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부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태를 조금 식재해서 요래해가지고 말으셔가지고 여기에 기존 구멍난 쪽에 여기에다가 먼저 박으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요거 먼저 여기 묶을 수 있는 끈 요걸 여기에다가 구멍을 먼저 미리 내놔놓고 구멍을 여기에 보시면 쭉 보시면 구멍이 미리 그 고정시킬 수 있는 구멍을 먼저 떫었습니다. 떫어가지고 이 끈을 여기다 고정을 시킬 수 있게끔 끈을 먼저 박으셔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박겠습니다. 박으셔가지고 이래가지고 기존 이런 식으로 해놔고 뒤에 이제 고정이 되게끔 해가지고 워크라이너를 내가 고정을 할수 있는 위치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 요걸 중간에서부터 꺼집어 끈을 내가 반대편으로 반대편 구멍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하고 또 하나는 또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하고 또 마지막에 세 번째 고기는 숫대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숫대를 조금 끼우겠습니다. 요거 아이들을 심으실 때 보통 분들은 뿌리를 묻어 버리는데 묻으면은 카틀리아들이 죽습니다. 그 뿌리들이 죽습니다. 이 아이들은 착색란이라 가지고 뿌리를 드러내고 사는 아이들인데
어떤 방송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이 뿌리를 다 묻어가지고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지나는 것 되면 이 뿌리가 그냥 가습으로 해가지고 말라버려요. 이제 요 뒤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위에다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해가지고 뒤에 그 요런 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절단해야 돼. 깔끔하게 이제 절단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뭐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쉬우시죠?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니었습니까? 요걸 하고 이렇게 부작을 하는 거, 이렇게 부작을 한다는 거, 여기에 뒤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는 나중에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붙고 옆에 전면으로 뿌리가 갈 거예요. 가고 그러면은 요게 한 향후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요거는 이게 고정을 한 거는 별 이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없고 여기 아주 깔끔하게 되죠. 깔끔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 있습니까? 요 뒤에 바닥에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작을 하는 것 보면은 이 아이들은 내년에 분명 올 12월 달에 분명히 꽃이 핍니다. 피기 때문에 요 부작에 대해서 관계가 모르는 어떤 부양란 카페에 가입하셔서 거기에 또그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 있는 그렇게 부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참조를 더 많은 걸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위에다가 이제 요거 고리를 넣어가지고 요거 철사 보이시죠? 요걸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거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깔끔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 되는 거면 부작 하나가 새로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꽃 길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